신화직격은 코인 제작을 시도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이미 존재하는 플랫폼 코인들을 활용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검색만 하면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가 쉽게 나옵니다. 저희 직격이니까 어택 이렇게 만들려고. 여기는 이제 발행할 숫자, 토큰 몇 개를 발행할 것인지. 몇 개 해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1억 개. 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더리움 측에 수수료로 약 9만 원을 지급하면 불과 몇 분 만에 이렇게 1억 개의 어택 코인이 만들어집니다. 클릭 몇 번만으로 새로운 코인이 탄생하는 겁니다. 코인의 백서를 저희가 하나 다운로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하려면 이 백서를 우리 백서로 수정을 하면 되죠. 시중에 나와 있는 아무 백서나 골라 이름만 바꿔보기로 합니다. 어택 코인 백서, 그럴듯해 보이십니까? 원래라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담아 투자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지만 백서를 전부 다 꼼꼼하게 만드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 내용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을 넣어놔도 혹은 중간에 백서 내용이 계속 변경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 형태가 거래소에 거래되는? 아, 거래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장만 되면 뭐 되는 문제라. 내친 김에 상장에도 도전해보기로 합니다. 코인의 상징인 화려한 로고 디자인까지 마치자 백서의 신뢰도가 조금 더 올라간 듯 보입니다. 사업 계획 하나 없는 담당 PD가 어택재단의 대표가 되어 가상자산업계의 문을 두드려볼 예정입니다. 유령 코인을 정말 상장할 수 있을까? 전문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일단 좀 짧게 말씀드리면 그 회사는 처음에 상장사로 시작했고요. 네. 상장사가 회사 지금 사람이 신문을 내요. 한 달 동안 정리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달에 좀 4개 정도 상장했어요. 국내외 수십 개 거래소를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 중에는 이름만 말하면 아는 대형 거래소도 있다고 합니다. 상장 기간 2억 들어가거든요. 지금 산대 같은 경우는 1비트 정도도 돼 있어요. 1비트 위에도 제가 좀 4개 해가지고 좀 낮게 들어가신다 했거든요. 그런데는 4개 좀 잘하고 하면은 여기 좀 7 정도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마케팅이 있어요. 마케팅이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콘산도 키우고 그 타운도 때리고 그래서 상장을 이제 끊는다 저희가 포인트한 힘주를 잡아냈던 거. SNS 대화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정보 글들이 알고 보니 이런 작업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유령 코인이 유망 종목으로 탈바꿈하는 데는 적게는 900만 원에서 많게는 2,7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며칠 날 언제부터 올라갈 거다, 상장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코인에 대한 SNS,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짜로 만든 이미지들을 그 리딩방에 계속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고 검증도 안 된 상황에서 몇월 며칠 날 호재가 뜬다. 그러면 이제 그때 투자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이 모여드는 순간 이 유령 프로젝트의 메인 이벤트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작업을 하죠. 이 사람은 일단 물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매수량을 다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량은 개인이 못해요. 힘들어요. 처음 사장 다음에 5천 원. 5천원짜리 1년 넣고 1량 팔아버리고 다시 2천원까지 내린 다음에 2천원대에서 우리가 5억 한 거를 다시 매집을 해야 되거든요. 매집하게 되면 한 2억만 매집 다 끝나게 됐어요. 한 모든 것들. 투자자들이 몰려서 가격이 최고점에 이르는 순간 작전 세력은 일시의 물량을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고 남은 투자자들이 그 손해를 모두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이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시세 조작하기가 용이한 거죠. 빗썸에 상장돼 있던 아로하나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장 30분 만에 이제 1000배, 10만 퍼센트가 상장했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시세 조작 세력이 그 시세를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 추측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아로하나 코인.
주식시장이었다면 이상 거래로 지목됐겠지만 가상자산은 관련 규제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교란 행위가 거리낌 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작전 세력으로 활동했던 제보자는 증언합니다. 엄청 많죠. 그러니까 코인 하나마다 한 번씩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코인이 거의 뭐 몇만 개니까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고 큰 상장되어 있는 코인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바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케이스인데 거기는 좀 심하게 했죠. 돈을 많이 쓴 거예요. 거래소가 직접 개입하면 시세 조작은 더욱 쉬워진다고 합니다. 내부 거래를 통해 사고 팔기를 반복하면서 거래량과 거래 금액을 마음대로 부풀리는 게 가능한 겁니다. 거래소 하나 만들어서요. 유저들 예측을 다 바꿔요. 그다음에 숫자만 다 찍어줘요. 실제 안에 코인을 안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기에는 내 돈이 여기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숫자만 가지고 거래를 시키는데 그걸 털어놓아요. 심지어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이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답니다. 우리는 현직 거래소 관계자를 어렵게 만나 내부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래소에서 일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입출금 운영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크게 한타 해먹을 생각이 있다. 그러면 없는 코인을 찍어내는 거죠. 실제로는 없지만 그냥 나에게는 얼마의 코인이 있다라고 그냥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거래소 프로그램. 네. 원래는 거래소 사이트의 전산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기능이지만 일부 거래소에선 시세 조작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피디님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죠. 얼마 넣어드릴까요? 아, 예, 저 비트코인 10개만. 10개만. 여기서 비트코인을 선택을 해서 10개만 넣어드려보겠습니다. 정말로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 클릭 몇 번에 숫자만 입력하자 막대한 보유 자산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총알은 개미들을 자극하는 공포탄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드렸잖아요. 실제로 현금도 입금 안 했는데 이거를 뭐 매수 주문을 하시는 거죠. 뭐 원하는 가격으로 조정을 해서 그래서 코인 가격을 상승시키고 하는 거죠. 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작은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체 주문량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싹 한번 긁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싹 오르다가 툭 떨어지는. 그러니까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코인이 굉장히 지금 잘 매수해도 잘 거래가 되는 코인인 줄 알고 코인을 매수하고 소위 말하는 물리게 되는 거죠.